자, 그래서 중산 문법 포커스 60 관계부사 여기까지 했죠? 예. 자, 그래서 관계부사 when 하고 where에 이어서 관계부사 why 하고 how였고요. 설명했던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더 리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for the reason이 되는 경우에 why를 쓴다 했고요. 그다음에 뭐더 way 그렇죠. 탁탁 튀어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 관계부사 how를 쓰는데 how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는 없다. 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이. 그래서 improve가 뭐든가요? 향상시키다고요. 그다음에 decide to travel에서 할 말은 to 부정사만을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으로 가진다고요. 그다음에 persuade는 설득하다고요. 그 다음에 be absent from의 뜻은 뭐고? 결석하다고. 그렇다면 일단 뭐부터 할까? 반대말? be 여기 칸이 좁네. be present at presen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출석한 이란 뜻도 있다 했죠. 오케이. 또한 단어로는 attend가 있죠. attend 조심해야 할건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여행이랑 그 위에 있는 거 attend the 이해했으면 안 meeting이라고 써서 했죠. 그런 오케이. 이제 한개 틀렸네요. 오케이. 제가 표시한 거 3개 그래서 중에 있어요. 누구 같다? visit과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반대말은 아, 참 같은 말은 miss죠. 됐습니까? miss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뭐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실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뭐를 빼먹다, 빠지다, 놓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때 반대말이다. 자, 그럼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의 1번 위 We discussed how we can improve the service의 뜻은 오케이. 그렇죠. 얘를 방법이라고 자 how에 대해서 뭐두 가지 뜻을 얘기하면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 방법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 녀석의 해석은 어떻게로 해석해도 되고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토론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할수 있는 방법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토론했다 해도 되고 어떻게 서비스를 향상시킬지를 토론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요걸로 하기로 합니다. 해석은 둘다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요 2번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이 how는 의문사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관계부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한 군데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discussed를 그대로 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쵸, 얘 could 해줘야죠. We discussed how we could improve the service. 오케이, 요렇게 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팩트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완성시키면 What was the reason why you decided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유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네가 결정했었단데 관계사가 주특기가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뭐요 부분만 해석하면 네가 뭐 세계 여행하기로 결정했었단데 다짜 떼버리고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니?
됐습니까? 이번에는 was 하고 decided 하고 서로 자, 우린 서로 잘 어울려요. 됐습니까? 네가 결정했었던 이유가 뭐였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레오? 그렇죠. That was the way in which Prince Leo got married. 의 뜻은? 오케이, 저것이 라고 해서 되겠죠.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가리키는 거, 뭐 야외에서 결혼했다든지 뭐 그런 뭐 남들과는 다른 뭐 방식이 있었겠죠. 해석은 저것이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프린스 레오가 결혼했었다. 오케이, 프린스 레오가 결혼했었다 인데 in which 때문에 결혼했었던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3번에 좀 이따 조금 더 얘기할 게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좀 이따 한꺼번에 다 하지 뭐. 그 다음에 4번 he 오케이. He explained the way which he persuaded his parents.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오케이. 그가 설명했었다. 그가 그의 부모님을 설득했었던 방법을. 오케이. 계속해서 5번. 그래서 뜻은 저것이 그레이스가 어제 학교를 결석했었던 이유다.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틀린 게 하나가 있죠. 걔가 누굴까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He explained the way he persuaded his parents가 정답이죠. 그러면 왜 얘가 정답인지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왜 the way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 지금 일단 있는 대로 he explained the way he persuaded his parents. 자,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he explained죠. 그는 그 방법을 설명했다. 더하기 he persuaded his parents 한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예죠. 그쵸. 여기에 뜻이 누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품이죠. 그가 설득했다. 누구를? 그의 부모님들을. 그러면 그 방법이란 의미로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그 방법으로입니까? 얘가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달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가 설득했다. 그의 부모님들을. 그러면 그 방법으로가 뭐예요? 영어로. In the way죠. 맞습니까? 자민아, 갖고 와봐. 자,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거꾸로 다시 합쳐지는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뀔 건데? 위치로 바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그렇죠. 얘를 잡아먹고 how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럼 와서 얘가 선행사인 the way를 꾸미러 가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가 보여? The way how가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in which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아야 어디 갔어? 어, the way which는 없죠. which를 굳이 쓰고 싶어요? 굳이 쓰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죠. 알겠습니까? in이 없어서 틀렸어요, 이제는. 아이 또 못 찾았네. 네. 틀린 거. 집에 가져가서 찾아갖고 나한테 찍어서 보내줘.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문장 하나씩 분리해 볼까요? 오케이. 1번 We discussed how we could improve the service를 두 문장 분리하면. We 어? 저 월요일 날 이거는 뭐 화요일로 바꾸면 돼요? 나중에 톡으로 보내놔. Yeah. We discussed the way. 그렇죠. We discussed the way의 뜻은 우리는 그 방법을 토론했다. We discussed the way 더하기 We could improve the service in the way. 됐습니까? 그러니까 in which를 쓰든지 아니면 the way how를 써야 되는데 the way how는 안 된다니까. We discussed the way we could improve the service 하든지 We discussed how we could improve the service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which를 꼭 쓰고 싶어. 나는 관계부사 how 같은 거 쓰기 싫어. 나는 무조건 관계부사 싫고 관계대명사만 쓸 거야. 알겠어. 그러면 we discussed the way in which we could improve the service 또는 we discussed the way which we could improve the service in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두 문장 분리하면 What was the reason? 더하기 I did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for the reason. 됐습니까? For the reason에서 for가 없기 때문에 for가 있다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어딘가에 문장 속에 for가 for which의 형태로 있든지 아니면 which 블라블라블라 끝에 for가 됐든지 그때는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전치사를 잡아먹으면 자 in the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전치사 붙으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네. 됐습니까? 그 원리에 그 원리. 그 다음에 3번 두 문장 분리 준비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That was the day, way 더하기 Prince Leo got married in the way. Okay. Prince Leo got married의 뜻은 Prince Leo가 결혼했다 어떻게 in the way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만약에 how를 쓰고 싶다면 that was how Prince Leo got married 또는 that was the way Prince Leo got married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4번 두 문장 분리하면 아 얘는 아까 다 했군요. 오케이. 5번 두 문장 분리하면 That's the reason 더하기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for the reason Grace was absent from school yesterday의 뜻은 Grace가 어제 학교를 결석했다 해놓고 뭐 때문에 라고 물어볼 걸 왜 why 라고 물어볼 걸 for the reason이 담당하고 있고 for가 안 보이니까 관계부사 why를 쓰거나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이하면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We could improve the service의 뜻이 우리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란 말 넣을 자리가 We could improve the service에 it을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요? it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없죠? 그쵸? 그 다음에 You decided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의 뜻이 네가 세계 여행하기로 결정했었다죠? 그러면 여기에 it 넣을 자리가 없죠.
그 다음에 프린스 레오 간 메리드 했듯이 프린스 레오가 결혼했었다죠. it 넣을 자리가 없죠. he persuaded his parents 했듯이 그가 부모님을 설득했었다죠. 그러면 it 넣을 자리 없죠. 그레이스가 어제 학교를 결석했었다. it 넣을 자리 없죠. 그래서 다섯 문장 다 내가 지금 뭐를 증명했어? 완벽한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사용됐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이거 이제 뭐 아 그래서 이거 뭐 우리는 그, 뭐 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보셔야 된다? 그가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던 방법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고쳐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는지 안다 라고 해석은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도 의미는 전달된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그럼 왜 억지로 우리는 그가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던 방법을 안다 라고 왜 해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겠다? 해석만 의지해서 해석만 의지해서 문법을 하는 친구들이 how가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묻는 문장에 묻는 문제에서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we know how he made all this food 하면 되겠죠. we know how he made all this food.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해석 2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는 네가 영어를 배운 방식을 나한테 말해 줬었다. 이렇게 해석을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문장을 완성시키면 you told me the way you learned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색깔 똑같이 하니까 막 헷갈리네. 왜 펜 터치가 안 되나? 난 널 쓸 거라고 걸쳐 있어서 그런가? The 너무 얇네 얘는 또.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를 안다 라는 표현은 reason why she didn't come to the party. I know the reason why she didn't come to the party. Okay, 그럼 she didn't come to the party의 뜻은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았다 해놓고 그것 넣을 자리 없고 you learned English, 네가 영어를 배웠다. 그것 자리에 English 벌써 있고요. 그 다음에 he made all this food, 그가 모든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 자리에 all this food 벌써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비어있는 건 결국 뭐만 비어있다? 부사만 비어있다.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하면 we know, 그렇지. 자, 요게 지금 빨리빨리 안 되고 있어. 됐습니까? The way, how가 아니고 how가 된 경우 The way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We know the way.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 두 번째 문장은 He made all this food in the way. 그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었다. 달고 들어갔잖아. More the way, in the way. 그래서 관계부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문장 분리하면 You told me the way You learned English in the way. 네가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었다. 됐습니까? 이제 뭐 알겠죠? 뭐 이건 I know the reason 더하기 She didn't come to the party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파티에 오지 않았다. 왜 오지 않았니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 때문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 한다. 다음 두 문장을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There were some reasons.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요. I missed the train for some reasons. For the reasons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는
얘를 썸을 또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는 기차를 그 이유 때문에 놓쳤다. 그러면 이게 방금 내가 한 짓이 1단계죠. 네. 모든 관계사문법에서 늘 얘기하는 거. 그럼 2단계 해보세요, 승빈. 자, 두 번째 단계 목표는 뭡니까? 해석상 이거 해줄 문장 찾는 거죠. 그쵸?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차를 놓쳤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가 되겠죠. 네. 네? 지금 방금 이거 해준 거죠. 됐습니까? 왜 there를 거기에 라고 해석합니까? there 뒤에 비동사 있으면 there는 아무 뜻 없다 그랬는데요. 됐습니까? 내가 기차를 놓쳤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뭐예요? 못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뭐? some reasons, the reasons.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 그러면 There were some reasons which 또는 that I missed the train for가 되겠죠. 근데 이과의 제목대로 그렇게 해주면 한 문장 되면 There were some reasons why I missed the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the way Emily operated the machine in the way. 그래서 operate의 뜻은 오케이, 뒤에 더 오퍼레이트 뜻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뒤에 더 머신이 왔는데요. 그렇죠. 조작하다. 물론 수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기계를 수술합니까? 조작하다. 컨트롤의 뜻입니다, 여기선. 그래서 문장 좀 넓게 좀 봐라. 오퍼레이트 1번 뜻만 덜렁 젖지 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오퍼레이션은 무슨 뜻일까? 오퍼레이션. 작동 또는 수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 이제 뭐 1단계 이제 하면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에밀리는 그 기계를 그런 식으로 조작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2단계 나는 에밀리가 그 기계를 조작했던 방법을 알고 있다 했으니까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과의 제목대로 하는데 연필심을 최대한 알길래 조금 덜 알길래 덜 알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버전 I know the way Emily operated the machine 됐습니까? 최대한 아낀 버전 How Emily operated the machine. 최대한 안 아낀 버전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I know the way that Emily operated the machine in. 맞습니까? 오케이. 빼박 위치밖에 못 쓰는 버전. 빼박 위치밖에 못 쓰는 버전. I know.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이전 포커스에서 배웠던 어떤 문법이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됐습니까? 목적격이 틀림없는데 생략도 안 되고. 됐습니까? that도 못 쓰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horror movie was the reason Dylan couldn't sleep for the reason. 그래서 그 공포 영화가 이유였고 딜란은 잘 수가 없었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공포 영화는 딜런이 잠들 수 없었던 이유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reason, the reason인데 for the reason까지 한꺼번에 없애면 최대한 아낄래. 아 아직 그건 안 했나? 아 아직 그건 안 했구나. 최대한 아끼는 버전 아직 안 했구나.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 The horror movie was the reason why Dylan couldn't sleep. 오케이.
그래서 딜런 couldn't sleep. 딜런은 잘 수 없었다. It 빈자리 없고 에밀리가 그 기계를 작동시켰다. It 필요한 자리 없고요. It 필요한 자리 있는데 같이 없어지는 바람에 필요한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기차를 놓쳤다. 만 남았잖아요. 됐습니까? For it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in it 그런 식으로 for it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건데 이 자리에 다 전치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it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이 그가 길을 건넜던 이유다. 언제 건넜을까? 오케이 언제 이유지? 뭐 이거는 뭐 과거 해도 되고 현재 해도 상관없는데 뭐 과거가 좀 나을 것 같아. 됐습니까? 왜냐면 that was the reason why he crossed the 뭐 할까? 뭐 street 아 road 하라네. Road. That was the reason why he crossed the road. 두 문장 분리하면 that was the reason 더하기 crossed the road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길을 건너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가 기타 연주를 배운 방법이 궁금했다. 오케이 언제 배웠을까? 어 그렇게 할래요? 네 그렇게 하는 원래는 그게 좋죠. 맞습니까? 영어는 그런 거 엄청 따지니까. 오케이 언제 궁금했어?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부터 하죠? 누가? He wondered. 뭐 좀 덜 아낄 모양이죠? The way she had learned. 네. To play the guitar. He wondered the way he had learned to play the guitar. 맞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He wondered how the way she had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요거 딱 보니까 뭐 생각나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네요. She knew the way.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기타 연주하는지를 배웠던 방법을. 오케이 궁금했으면 이 문장 2번 문장 끊어읽기 하면 뭐 요렇게 그는 그것을 궁금했다가 될 건데 지금 궁금했다 주절의 동사가 궁금했다면 이거 지금 여기에 물음표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을 녀석이 아닌 거죠. 얘를 내가 발견 못했네. 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지금 이 해석대로 작문하면 됐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문제 중에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묻는 문제가 제일 더러운 문제라고 생각해. what도 마찬가지 의문사 what인지 관계대명사 what인지 묻는 문제도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걸 뭐 굳이 꼭 그렇게 뭐 엄밀하게 이게 뭐 의문사인지 의문사라서 간접 의문문 된 건지 아니면 관계부사인지 아니 관계대명사 what인지 또는 뭐 관계부사인지 굳이 따져야 돼? 의미 전달만 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석해도 그리고 의문사처럼 뭐 그녀가 어떻게 영어를 향상시켰는지 알고 있었다 해도 되고 그는 그녀가 영어를 향상시켰던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해도 우리 어차피 이해가 되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우는 단계고 문제로서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아. 이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의문 간접 의문 설명할 때 또 비슷한 설명 반대되는 설명할 때가 오겠죠.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배우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60일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이었고요. 아, 내가 이걸 설명 안 했네. 그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의 생략에 대해서 주로 나오냐. when에 대한 생략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주로 생략하는 건 when을 생략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why를 생략하는 거. 얘들은 생략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뭐 when 같은 경우에 when 앞에 무슨 선행사가 있을 건데, 이 선행사가 the time처럼 특별한 의미 전달이 필요가 없을 때는 the time을 생략하고 when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the day라든지, 그렇죠? 뭐 어떤 뭐 at 뭐 nine o'clock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략 못하지만, 그냥 그때 마치 the thing which를 what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선행사의 의미 전달이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선행사를 생략해 버리고 when을 두거나, 또는 선행사를 놔두고 when을 생략하거나 이렇게 잘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관계사 why가 쓰이는 경우는 선행사가 계속 뭐였어? the reason이나 the reasons였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the reason을 생략하고 why만 두든지, 아니면 why를 아니 뭐 더 why를 생략하고 더 reason이나 더 reasons를 놔두든지, 둘 중에 하나 얼마든지 생략 마음대로 해요. 얘들은 됐습니까? 근데 이제 the way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아예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거였고, 이 경우에는 둘 중 하나 반드시 생략이라는 문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깜빡하고 설명 안 했는 게 뭐냐면, where 같은 경우에 뭐 구체적이면서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는 관계분사 where 자체는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인데, 이 설명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단 I went back to the town where I grew up 했고, 내가 되돌아갔답니다. 그 동네로. 동네는 동네인데 누가 뭐 했던 동네? 그렇죠. 내가 성장했던, 내가 자랐던 그 동네로 되돌아갔다. 뭐 고향 마을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I went back to the place 였다 치자. 그러니까 비교입니다. 타운이 아니고 비교해서 이 자리에 place가 있다 치자. 마치 아까 전에 the time 하고 비슷하죠. 그쵸?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the time이. 모든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예를 들어서 뭐 9 o'clock 이런 거는 9 o'clock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그니까 자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래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문장이 I remember the time when we first met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인데 어떤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I remember when we first met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가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됐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I remember the October 1st when we first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10월 1일을 기억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잖아.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건 where 앞에 타운이 있으니까 이 where를 관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만약에 I went back to the place where I grew up 이면 이 where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I went back to the place I grew up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네. 이제 풀면 또 알겠죠. 자 그래서 설명했으니까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Did to study for the exam was just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뜻은?
초간단 버전. Just yesterday. 잘하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단 얘기잖아. 그럼 여기 해석해보면 내가 시험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데 다짜 떼버리면 되고 어떤 시처럼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 공부를 시작한 날은 바로 어제였다. 나 바로 어제 시험 공부, 시험 준비, 시험 공부 시작했어. 그래 놓고 시험 잘 치는 애들 있죠. 그렇죠. 짜증나죠. 됐습니까? 아, 나 어제 했는데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en이 생략됐다. Mother Day. On the day. 아, 예. In으로 들렸어. 됐습니까? 캘린더 타임이니까 on이죠. 네. 그래서 얘가 생략돼 버렸다. On which로 쓰거나. 그 다음에 2번 완성시켜 볼까요? Why you didn't send my letter? 됐습니까? 그럼 해석하면 나한테 말하래. 뭘 말하래? 네가 내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그래서 why의 뜻이 이유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나한테 네가 편지, 나의 편지를 발송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해라. 야, 내가 편지 보내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왜 안 보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is where she met her boyfriend. 그래서 이거 where 앞에 지금 뭐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됐습니까? The place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곳이란 뜻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죠. 관계부사로서 선행사가 생략해버렸다. 그래서 뭐 그 드라마 클럽이 그녀가 그녀의 남친을 만났던 곳이다. 장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없는 거 보이네. 이상해. 완성시키면 How he got the money is a secret. 해석하면 그 돈을 얻었던 방법은 비밀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완성시키면 July and August are when most people go on holiday. 그래서 7월과 8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때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날아가 버렸다? The time. 됐습니까? 자, 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그때 그 마치 the place가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하듯이 the time도 마찬가지 가장 넓은 의미에 일반적인 의미니까 너무 특별할 게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래서 뭐 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프랑스에 언제 갔을까? 과거에 갔겠죠. 언제 알아? 그래서 I know the reason why to France 이렇게 됩니까? I know why he went to France. 됐습니까? 칸수에는 그 방법밖에 없죠. 오케이. 언제 갔던 이유를 과거에 갔던 이유를 언제 알고 있다? 현재 알고 있다. I know why he went to France. 만약에 I don't know why he went to France라면 문법 제목은 뭐로 바뀐다? 간접의문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케이트는 그 배우를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럼 칸수가 이러니까 완성시키면 케이트 can't forget she So the actor. 그렇죠. Kate can't forget the day. Can't forget the day. 그 다음에 Kate 여자니까 she saw the actor. 오케이. 그래서 the day는 the time과는 달리 조금의 전달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지 몇 시에 만났는지를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when이 생략돼 버렸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토니는
이거 해석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토니는 모형배, 그가 모형배를 만드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된다 했어요. 하지만 how가, 여기 사용될 how 또는 the way가, 특히 how가 관계 부사이지 의문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낼 필요가 있다 했죠. 그럼 칸수가 이러니까 토니, 쇼넘이, how, he, showed인데, made a mothership. 됐습니까? how, he, 시제일치, fact 아니니까. 됐습니까? 과거에 만들었던 방법을 과거에 보여줬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주소를 바꿔볼까? Don't를 없앴어 일본에. I don't know why he went to France면 그러면 얘가 why가 둘 중에 뭐다? 의문사다, 관계 부사다, 의문사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얘가 의문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하라 그러겠어? 그렇죠, 분리하라 그랬죠. 그럼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I don't know 더하기 why. Did he go to France? 왜 갔었니? 나는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생략된 녀석을 다시 써놓으라 그랬는데 여기에 틀림없이 뭐는 없을 거냐면요, 4번 해놓고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정말 멍청이라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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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더 way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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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도 냈겠죠. 그쵸? 맞잖아. 이 책을 쓴 사람이 멍청이라면. 그렇죠. 이 문제는 낼 수가 없죠. 조건이 뭐야? 생략된 관계부사나 선행사를 다시 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낼 수 없는 이유는 선행사는 이미 있고 여기다가 how를 쓰려고 그랬더니 쓸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문제에 없는 거죠 얘는. 오케이. 그러면 1번 뭐 선행사 넣어서, 선행사나 관계부사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Could you tell me the time when the train will leave? 됐습니까? 여기에 the time.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그 때를 말해줄 수 있겠니? 때는 때인데 누가 뭐 할 때? 기차가 떠날 때. 됐습니까? 기차가 떠날 시간을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자, 선생님 왜 이건 안 고쳤어요? 이거 물음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알고 있다? 그렇죠. 너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음표가 아닌 겁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ondered the reason she didn't invite to him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부분에 넣어서 읽어보면 He knew the reason why she didn't invite him. 이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를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쵸? 됐습니까? 자, 되게 반갑죠 이 친구. 그쵸? 왜 반가운데?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더라? 일단 뜻이 뭐였더라? 기대하다. 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기대하다가 뭐 어쨌는데? 어디서 샜는데 그치? 네. 아이 이건 되겠죠? I look forward to meet you.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해야 된다고요.
읽어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따뜻한 침대에서 자는데 익숙하다. 예? 네? 뭐 어쨌다고 애들이. 전치사의 투라고요. 전치사의 투.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그래서 I look forward to 뒤에 뭐가 보여? 뒤에 뭐가 보여? 더 데이가 보이죠 지금은. 됐습니까? 투 부정사 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반드시 ing 형태로 와서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로 와줘야 된다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밖에 안 된다고 배웠죠? 네. 됐습니까? How about to meet at 5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 네. Look forward to do 하면 안 됩니다. 네. 됐습니까? How about meeting at 5 하듯이 Look forward to meeting you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생략된 거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our school festival begins. 됐습니까? 그래, 내가 뭐 한다? 기대한다. 뭐를 기대한다? 그날. 그날 그날인데? 학교 축제가 시작되는 때. 그날을 참. 그날을 기대한다. 됐습니까? 어? 지금 기대하니까 요거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인데. 틀렸죠? 그쵸? 그래서 begins를 will begin으로 또는 is going to begin으로 고쳐줘야 안 됩니까? 네. 되는데요.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지금 내가 설명할 거 뭐냐? 무슨 시제로 뭘 할 수 있다? 현재 시제라 미래로 미래 표현 가능한 경우를 영어로 time table 상의 미래. time table이 뭔데? 시간. 시간표. 아, 테이블이 표예요. 예, 전에도 얘기했어요. 예, 테이블이 표라니까요. 표란 뜻들. 시간표 상에 있는 미래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다. 나한테 타임 테이블 좀 보내달라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톡으로 보내놓으면 분명히 지인이는 아 맞다 이러면서 밥 먹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거고 승빈이는 뭐 지인이가 알아서 보내겠지 이러면서 계획이고. 그러니까 지인아, 너 나중에 결혼해서도 계속 신랑 챙겨주면 안 돼. 결혼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런. 승빈아, 네. 어, 네 만나 와이프가 챙겨주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네. 네가 좀 해. 내한테 할 얘기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아 그래서 그 이 3번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고 싶냐?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Could you tell me the time when the train leaves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시간표 보고 얘기해 달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C의 1번은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절대로 자 여기서부터 이거 끊어 읽기 해봤더니 Could you tell whom me 해놓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 the train leaves.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will 있는 거 시비 걸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 그러지 when 뒤에 will 보고 시비 걸란 얘기 한 적 없어. Please call me when you will arrive here 하면 그건 틀렸다고요. Please call me when you will arrive here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틀렸냐. 나한테 제발 전화 좀 해달래. 언제 전화 해달래? 네가 여기에 도착할 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will은
안 돼. When you will arrive here 하면 안 되고 When you arrive here 해야 돼. 왜? 언제 전화하라고? 네가 여기 도착할 때. 그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데 When 뒤에 있는 will이 무조건 멱살 잡힐 일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끊어 읽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렇게 한 거야. 알겠습니까? 뭘 말해달라고? 기차가 떠날 때를 말해달라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그 다음에 클리어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내게 화를 냈던 이유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that is로 시작할까요? That's the reason. 잠깐만. Reason 해놓고 why she got angry 뭔미 할까? At me. 예. That's the reason why she got angry at me. 예? Yeah? With me. 알았어, 알았어. With me 뭐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야? 뭐 다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the reason이 그렇죠. 얘 why의 뜻이 why를 사전 찾아보면 아예 나옵니다. why의 1번 뜻은 왜고 2번 뜻은 이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유 이유 두 번 쓸 필요 없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곳이 내가 장소를 잃어버린 곳이다. 일단 This is the place where I 시제는 lost my bracelet. This is the place. 여기서 시키는 다면 the place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is is where I lost my bracel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이 문법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배우게 될 거야. 뭐 교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니들이 틀림없이 얘를 진짜 대충 공부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과서 과정상 복합관계사는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인데 애들이 뭣도 모르고 예 범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줘 학교에서 중학교 때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중간 기말고사에 안 나오니까 너희들은 뭐 할 거다? 네, 뭔 소리 하고 싶은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문제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니들이 중3 2학기 기말 때 공부 안 한 건 나도 알고 니들도 알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알거든. 이 새끼들 틀림없이 공부 안 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 걸 또 노리는 거죠. 대충 공부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잘 들어주세요. 자, 뭐 되게 이름이 어려워 보이고요. 게다가 여기에 탁 언뜻 봐도 하, 저 체할 것 같죠. 생긴 게. 자, 근데 뭐 그렇게 체할 일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수르의 자식이다. 그렇죠? 그럼 뭐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보세요. 그게 뭔 얘기겠어. 원하는 무엇이든 살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거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뭐 아니면 또 이거 볼까요? Go. You may go there whenever you would like to go. 뭔 소릴까? 넌 거기 가도 돼. 그 다음.
네가 가기를 원하는 언제든지. 네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거기 가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읽어볼까요? Choose one, whichever you like.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거 어느 거든 하나 골라봐. 됐습니까? 예, 이거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노래 가사에 참 이런 거 많죠. 그렇죠. 뭐 보통 이제 그 교회 가면 많이 부르는 거. 읽어볼까요? Wherever you will go, I will follow you. 자,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막 이러면서 여기서 you는 누구다? 그렇죠, 신이죠, 신 하나님, 예수. 따라갈게요. 됐습니까? Wherever you will go의 뜻은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됐습니까? 오케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 좀 무서운데? 스토커 노래인가? 아, 스토커 주제가 같기도 하네요.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자, 이런 거 배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whoever의 뜻이 누구든이겠지. 네. 그렇죠? whoever 누구든이야. 됐습니까? 뭐 whomever는 목적격이겠죠. 누구를 뭐 우리말로 억지로 해석하면 뭐 누구를 누구든 누구든지 뭐 이런 뜻이고요. whichever의 뜻은 어느 것이든 이런 뜻일 거고요. whatever, 무엇이든 이런 뜻인데 얘들이 명사절도 되고 양보의 부사절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끊어있게 해봤더니 이 대답 듣고 싶어 했더니 뭐 who, whom,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no matter who가 되기도 한다. no matter 하면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이야. no matter who you like 하면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네가 누구를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뭐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 뭐 요거 간단하게 먼저 우리말로 먼저 이해를 해보면 뭐 you can invite anyone 그랬어. you can invite 우리말로 한다 그래놓고 영어만 얘기하네. 넌 누구든 초대해도 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 넌 누구든 초대해도 돼 한 다음에 누구 너는 이거부터. 아 이거 다 하나하나 말로 하려니까 우리말로 하려니까 좀 시간은 걸리긴 한데 해놓고 붙일 수 있는 말은 누구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어. 넌 어떤 사람이든 초대해도 돼. 뭐 이런 말 붙이고 싶다. 비록 그가 뭐 냄새가 지독할지라도 뭐 이런 말 갖다 붙인다. 그럴 때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여기에 있는 설명들이 뭐 일단 살짝 보면 whoever가 anyone, who,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명사절이 된다는 얘기인데 끊어 읽게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anyone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라도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who, whom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쵸? 마찬가지 anyone, whom 되면 이것도 뭐 anyone whom you like 해볼까요? anyone whom you like 하면 네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얘들 둘이 지금. 그 다음에 anything which you 뭐 anything which you 뭐 made 할까? anything which you made 하면 네가 만들었던 만든 것이면 어떤 것이든 이라는 뜻이잖아. anything which you made 하면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다?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who나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야. 그 다음에 뭐 whatever 같은 경우에 뭐 anything that you like. 아 이것도 anything which가 아니고 anything that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니? 무슨 무슨 thing은 관계사 됐어야지 98%로. 예예.
anything 대시야. 에딧 여기 뒷부분 가니까 이놈이 이거 고등학교 문법이라고 중학교 대상이라고 대충대충 쓴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anything that you like도 마찬가지. 요것도 anything that you like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니까 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내가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왜 자꾸 증명하고 있냐, 얘들이 명사절이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뭐 no matter who, 뭐 no matter whom, no matter who hates me 해볼까요? no matter who hates me가 무슨 뜻이겠다? 누가 나를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no matter who hates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no matter whom you like 할까요? no matter whom you like 하면 그렇죠, 네가 누구를 좋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계속해서 됐습니까? 어찌 네가 누구를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뭐 어찌 누가 날 미워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no matter which you choose 하면 되겠네. no matter which you choose 하면 네가 어느 것을 고르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you like 하면 그렇죠, 네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는 머릿속에 안 들고 예문을 만나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먼저 위의 문장은 지금 복합관계사가 뭐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위의 거는 명사절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사절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명사절이 되는 경우 먼저 보면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하고 있죠?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먼저 도착하는 누구라도, 먼저 도착하는 누구라도 승자가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근데 해석은 누가 먼저 도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승자가 될 것이다 해도 의미 전달은 되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해요. 알겠습니까? 또 왜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기 힘들어지냐, 얘가 지금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지 양보의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문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이거 초간단 버전이 뭐야? He or she will be the winner잖아. 그렇죠? 그 또는 그녀가 우승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내가 방금 전에 he or she 했는 부분이 whoever arrives first지? 그렇죠? whoever arrives first 자리에다가 he나 she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whoever arrives first가 he나 she하고 똑같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복합관계사절이자 동시에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o matter who arrives first가 아니고요 anyone who arrives first가 돼야지. 그래야지 no matter는 얘는 주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상관없이 란 뜻이랄자 얘들은. 상관없이니까 어찌잖아 얘는. 어찌가 주어가 될 순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someone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something도 하나도 안 나와. anyone 아니면 anything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whoever arrived first will be the winner 버전을 anyone who arrived first will be the winner 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anyone who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버전으로 보면 이 any에 대해서 내가 얘가 정상적으로 쓰인 경우야 특별한 경우로 쓰인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른 not이 있는지 묻는 문장인지 아니면 혹시 few나 little이나 without처럼 내 안에 not 있다가 있는지 봐야 되겠지. 그렇죠? not 없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죠? hardly, seldom 이런 거 없어. 그렇죠?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any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어떤 사람, 이게 one의 뜻은 person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첫 번째로 도착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will be the winner,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관계사가 명사절인지 양보의 부사절인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얘를, 어떤 동어리를 찾았으면 얘를 he, she, it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다면 걔는 anyone, who 또는 뭐 anything 뭐 있죠. 그런 걸로 바꿨을 수 있는 거지 no matter who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 되는 경우입니다. Whoever comes now, I won't open the door.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문을 열지 않을 거다. 어찌 문을 열지 않을 거라고? 어찌 문 안 열 거라고?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안 열 거라고. 됐습니까? 자, 얘는 뭐 it이라든지 he라든지 she로 바꿔놓으면 이상한 문장이 될 거 아니에요. It, I won't open the door. He, I won't, she. 말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찌 안 열 거라고?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anyone who comes now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anyone who comes now 했다 치자. 그러면 써볼까? 이렇게 될 텐데 이 문장은 엄청난 이상한 문장이죠. 여기 쉼표가 중간에 있다는 거는 몇 개 문장이란 말이야? 두 개 문장이던데 두 개 문장이 한 문장 됐잖아. 그러면 두 개 문장을 한 문장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틀렸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No matter who구나 이거. 됐습니까? 이래야지 얘가 양보의 부사들이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표정이죠. 살짝. 특징은 이런 거 있으면 양보의 부사들인가 보다. 그치. 좋은 게 있으면. 그쵸?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이거 쉽네. 쉼표 있으면 양보의 부사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내겠죠. 그렇잖아. 네. 됐습니까? 뭔 소리야? 어? 아팠지만 나는 학교에 갔다. 코로나 걸렸지만 학교 가갖고 다 버텨냈다. 그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당연히 모두 가능하냐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I went to school although I was sick 되잖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쉼표를 쓰면 틀린다 그랬어.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내면 요런 식으로 내면 그래도 이렇게 해볼까? 안 되잖아. 그렇죠? I want to open the door. It이 들어갈 자리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말은 지금 얘가 없어도 얘는 완전하다.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또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라 했고요. 이거는 뭐 이게 명사절인지 아니면 뭐 양보의 부사절인지를 물어보고 싶거나
또는 이 중에서 이제 얘를 만약에 얘를 뭐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복합관계사를 고른 건데,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려고 하고 싶은데, 뭐 문제 풀이하면서 합시다 그건. 루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난 상관없다. 그는 그녀가 누구를 초대거리지 않는다. 뭐 어려운 거 있나? 됐고,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얘들은 문제 풀면서 명사절인지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인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도 얘들은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하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쉬웠어. 그때 복합관계부사는 둘다 부사절이라서 조금 더 구분이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방법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whenever, wherever, however가 있고, 선생님 왜 한눈 안 보여요? 그렇죠. Why ever는 없습니다. Why ever란 단어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Why ever는 없고, 그럼 Why ever가 가질 수 있었던 뜻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whenever는 아까도 봤지만 언제든지 상관없이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언제라도. 그 다음에 wherever는 어디라도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however는, 자, however의 1번 뜻은 하지만, 그러나,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어떻게든 상관없이.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however를 관찰해 보면 얘는 시간 장소의 부사절은 안 되고 얘는 양보의 부사절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why ever는 없다 그랬는데 why ever가 가질 수도 있었던 뜻은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다? For Y ever는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 쓰냐? For any 아 이거 띄워야 되는데 씨. 지우개 왜 이렇게 작동이 안 돼? Any reason why 뭐 why 생략해서 For any reason why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장아 뭐야 이유의 부사절이겠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why로 대신 씁니다. 얘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써야 되니까 no matter why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why ever가 없기 때문에 why는 뭐도 없었던 것 같은데 why는 뭐도 뭐는 없다 이랬는데 줄줄이 사탕처럼 안 딸려 올라옵니까? Y는 뭐도 없어. The way how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문법 할때 했었는데. Why to do? What to eat?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 됐습니까? Why to eat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 왜 먹어야 되는지. 해약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된대. 그래서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방금 얘기한 거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로 다 바꿀 수 있었더라? 그렇지. Can you tell me how to make pizza? 이거를 Can you tell me how you can make pizza? 직접 물어보면 How can you make pizza죠? 그래서 why to do가 없으니까 why to do 해야 할 상황이면 뭐밖에 못 쓰는 거다? 간접 의문문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거야.
야,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why I should go there? 직접 물어보면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그렇죠. Why should I go there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y ever도 없고 why to도 없고 why는 왜 그럴까? why로 끝나서 그래요. why 뒤에 뭐 붙이는 거를 되게 어색해 하잖아. why 뒤에 뭘 덧붙이는 거 좀 어색해 하잖아. 그래서 공부하다 study 여기 더즈 들어가면 뭐 이래 되잖아요. why 뒤에다가 y라는 알파벳 뒤에다가 뭘 덧붙여 쓰는 걸 좀 어색해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같은 소리를 내는 i로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물론 뭐 앞에 모음 플러스 y면 그냥 s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y 뒤에 뭘 붙이는 거를 어색해해서 그래서 y ever도 없고 y to도 없고 뭐 그렇네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얘도 이제 문장을 만나보는 게 좋겠고요. 일단 시간 장소에 부사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분석하겠지만 끊어읽기 쭉 해봤더니 이 대답 듣고 싶어 했더니 뭐 아니면 뭐다? when 아니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복합관계사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기했던 언제든 상관없이 너 나한테 전화해도 돼? You can call me. 네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전화해도 된다고요?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뭐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의미 집어넣을 수 있다? 상관없이 우리말 해석으로 이 문법을 이해를 시도해보면 상관없이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양보의 부사절로 바꿨을 수가 있다.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로 바꿨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문들 만나보겠습니다.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하고 있죠.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Okay, 그래서 해석해보면 뭐 옆에 다 있나요? 아, 없네. 그래서 와서 날 뭐 visit me 뜻이네. Visit me. 그렇죠. 뭐 와서 놀러 와서 날 좀 한번 봐라. 언제? 네가 좋아하는 언제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대답을 못 들었다. When should I come and see you?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언제 내가 널 방문해야 되는데 네가 마음에 드는 네가 뭐 편할 때 아무 때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얘는 No matter when you like가 아니고 at any time you like다. You가 like하는 any time이라도 또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데 쓰였으니까 어떤 때라도 come and see me. 언제 come and see you? At any time when you like. You가 like 네 마음에 드는 언제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when you like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aby follows his mom wherever she goes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끊어있으면 누가 다 The baby가 follows 한대요. Whom? His mom. Where? Wherever she goes. 아기가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어디로 따라다니는데? 그녀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At any time, any place where she goes. Where does the baby follow his mom?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엄마가 가는 어디든 어떤 나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핵심되는 키워드는 뭐다? 어떤 뭐뭐라도 any의 의미를 살려서 어떤 때라도 어떤 곳이라도 이런 뜻이면 at any time when and any place wher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however hard he exercises he never loses weight. 자 여기에 운동 열심히 하죠. 그렇죠? 여기에 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지만 뭘 넣을 수 있어? 벗을 넣을 수 있죠.
내가 although 설명할 때 although 빼고 싶으면 저기다가 but 갖다 놓으라고 했죠. 그쵸? 서로 딱딱 맞아 들어가지가 않죠. 운동 열심히 했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그러니까 이 양보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가 아니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니까 뭐뭐 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뭘 했는 게 뭔가 결과를 나타냈다 못 나타냈다? 못 나타냈다라는 의미가 바로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 밖에서 축구를 해. 안 어울리잖아. 비가 억수같이 내리지만 우린 축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양보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ever hard he exercises, he never loses weight 했듯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든지 상관없이. 오케이. No matter how, 그러니까 however 같은 경우의 특징은 however 뒤에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또 등장한다. 어떤이나 어찌가 또 등장합니다. However hard 이런 식으로. However가 아까 그러나란 뜻도 있다 했는데 그러나란 뜻일 때하고 이 뜻일 때하고 구분하기는 쉬워요. However가 그러나이란 뜻일 때는 문장의 앞쪽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쉼표가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쉼표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how hard,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가 운동하든 no matter가 뭔 뜻이라고? 상관없이란 뜻이라고요. No matter. matter가 여러분들 matter의 뜻은 뭐 문제, 골칫거리 이런 뜻으로 먼저 배우죠. 근데 no matter 하면 상관없이, 소용없이 이런 의미도 있다. 효과 없이. 오케이. 그래서 뭐 brave 다 알죠? 그럼 반대말도 조사해 보시고요. 이제 알 때도 했잖아. C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dvice 하고 advise 하고는 이제 구분할 줄 아냐 라고 더 안 물어봐도 되지. 그치. 뭐가 다른지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conversation 다 알죠? 오케이. 반대 반대. 뭐 whole country 알 거고 뭐. 얘도 마찬가지 양보의 부사들인지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인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관종이래네요. 관종 아니지. 관종은 원하는 거잖아. 이건 관종이라고 할 수는 없네. 네가 가는 어디나 나는 너를 따라갈 거다. I will follow you. 나는 스승이 먹을 때마다 병이 난다. 헤이.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요 같은 경우 둘 중에 어느 게 양보 부사절이고 하나는 그냥 부사절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해석이 있는 버전으로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설명은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 끝나고 관계사 파트 다 끝이 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12로 갑니다. 특수구문. 뭐 별거 찌끄레기 뭐하나? 찌끄레기. 자 다시 여러분들이 1학기 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했는 거 뭐가 있냐? 관계대명사 what이 1과에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although 나오고요. 1과에 지금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죠? 아직 또 안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영어는 진도 나가고 있어요? 진도 하나도 안 나갔어 아직? 단어 아직까지 멈췄어. 맞아요. 아, 단어에 멈췄다. 네. 뭐 어쨌든 단어에 얼도는 나오겠네. 네. 아, 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 문법은 it, that 강조 구문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과는 뭐 분사의 명사 수식 하면 뭐가 생각날 텐데 한번 읽어볼까?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오케이. 누가다? What? A basket of tomatoes. 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다음 where?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그렇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먹어치웠습니다. 오케이. 여기 뭔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 얘 쳐다봤죠? 네. 얘도 쳐다봤죠? 네. 그래서 who? were. 지금 뭐를 생략했다? 할 거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으니까 무슨 문법이 된다고 그랬어 내가 그때.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뭐 이것도 배울 건데 지금 이제 3과는 요렇고 그 다음에 이제 4과의 문법이 이제 간접의 문문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완료 사과 문법은 과거 완료 나오는데 과거 완료는 이미 거의 다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 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간접의 문문 They didn't understand. 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내가 그들의 사진을 왜 찍고 싶어 했는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물음표잖아. 그렇죠? They 입장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더하기 뭐냐? They didn't understand 더하기 why did I want to take their pictures. 됐습니까? 그게 간접 의문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게 1학기 때 니들 안 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동사의 강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인데 얘들이 다 특수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줄이면 안 되지. 그래서 이리로 왔습니다. 자, 특수구문. 그냥 어디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모아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특수구문이 뭐 제가 이제 중학생들한테 얘 이제 특수구문 배울 때가 되면 니들이 문법 끝낼 때가 됐다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특수라니까 특별히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뭐가 있냐 주로 강조 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강조는 뭐 이해하기 쉽죠. 뭔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강조겠죠. 도치는 뭔가 위치를 바꿔서 표현하는 걸 보고 도치라 그럽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도치를 벌써 만나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오케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자, 대화합니다. 그쵸? A가 뭐래요? Are you ready to order? May I take your order? 그랬더니 B가 갑자기 기본적인 거죠. 아, 감티가 빠졌네. 뭐 어쨌든.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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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they are 하기도 하고 뭐 Here Here you are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주문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쵸? 이게 도치야. 네? 이게 도치라고. 네?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그쵸. 여기 데이는 뭐 대신 왔어? 더 햄버거 앤 더 코크 대신 왔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순서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 됐습니까? Here they are.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동안 영어 배워서 알지만 영어 문장은 맨날 시작이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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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있잖아. 그쵸? 근데 나무 밑에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무 밑에 뭐 어떤 뭐 내 친구가 잠자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원래는 뭐 my friend is 뭐 taking a nap under the tree. 내 친구가 낮잠 자는 중입니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내 친구가 나무 밑에서 낮잠 자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맨날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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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 나무 밑에서 내 친구가 자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순서가 바꿀 도자에 위치 치자를 써서 도치라고 합니다. 나무 밑에 뭐 탁자 밑에 나의 안경 어디 있지? 뭐 그랬는데 그것들은 책상 밑에 있다.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그것들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좀 색다른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그럴 때 순서를 바꾼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 동사 강조 이번 시험 범위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부정어의 강조,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이번 시험 범위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치 부정, 생략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일단 동사의 강조. 그동안 제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정말 쉬운 얘기 할 거예요. 특수구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얘기했듯이 어디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됐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분리해서 챕터 하나 만들기. 그래서 그냥 모아놨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에 뭔가를 동사에다가 뭔가를 좀 더 덧붙이고서 하거나, 그러니까 쭉 설명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말하거나 반복된 말을 생략하기 위해서 뭐 뭔가 원래대로 맨날 하던 맨날 우리가 그동안 하던 그 말의 순서 있잖아. 뭐 누가다 한 다음에 뭐 누구 무엇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쭉 놓고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그걸 좀 벗어나는 순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특수구문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하고 뭐 강조 도치 생략 얘들이 특수구문이다. 밑에 나오네. 그래서 먼저 강조는 동사의 강조, 그 다음에 뭐 명사 부정어의 강조,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이 있는데, 동사의 강조,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있어. 근데 사랑한다 라는 말을 강조해봐. 아니 우리말로. 우리말로 난 진짜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 really 있으면 되겠네. I love you 하다 I really love you 하면 되겠네. 네. 그쵸? 근데 그건 여기서 설명 안 해. 왜냐? 그건 어디서 설명했으니까? 부사할 때 설명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really를 쓰지 않고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뭔가 있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2, 1, 2, 3 배웠으니까 이제 4가 되는 거죠.
do 1번 뭐? 하다 본동사 그쵸? 그 다음에 2번 뭐? I don't like you Do you like me? 조동사 그 다음에 Do you like ice cream? Yes, I do 대동사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네 번째 do가 뭐냐면 강조의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하고 나서 학교 시험 문제는 그냥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다음 중 두에 제일 여러분들 난이도 어려워하는 뭐 요 유형의 문제에서 강조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는 다음 밑줄 친 두 또는 더스 또는 디드의 쓰임이 나머지와 같은 것 다른 것은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있죠. 그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강조에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부정 명사의 강조 부정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Not at all 이거 어디서 많이 이미 배웠지 않냐? 그렇죠? Not at all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얘 뜻이 전혀란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말을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우리말로 하면 나는 전혀 배고프지 않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부정어로 강조한 게 됐네 not at all에 대해서 배운 거야 됐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not in the list도 있고 in the list의 뜻은 도무지 라는 뜻입니다 난 배고프지 않다를 강조해서 하고 싶으면 난 전혀 배고프지 않다라 해도 되고 난 도무지 배가 고프다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t all이나 in the list가 부정어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미 만나봤어 어디서 응? 뭐 할... 어이구 기억하시는군요 그쵸? 그래서 he was... 아 뭐... that was... that is 하지마 that is the very book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저게 그 책이다 내가 찾아왔던 됐습니까? 저게 바로 내가 계속 찾아왔던 그 책이야 해서 여기에 뭐 쓴다면서 배웠다 그렇죠 that을 쓰는 게 98%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자리에 뭐 that is the first book that is the best book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죠 그때 이미 했어 the very가 무슨 뜻도 있다 바로 그 very cold 할 때 very 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됐습니까? 매우 책이 아니고 바로 그 책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거 매우 책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that is the very book the very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에 명사에 강조할 때 뭔 얘기도 할 거냐 명사에 강조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만나본 뭐도 할 거냐 하면 오케이 읽어볼까요? I love myself 밑에 건? myself 자 이거 뭐 일단 뭐 공통으로 등장한 게 얘니까 그렇죠 얘 제기대명사 할 때 배웠죠 그렇죠 둘 중에 없어도 되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얘 제기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 있었죠 예. 명사의 강조네 네? 이게 명사 예 네. 이게 여기 가도 되잖아 이건 됐습니까? 이 얘기도 여기서 명사의 강조 설명할 때 명사의 강조할 때 더 베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기대명사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미 배운 거다 이것도 배운 거네 제기대명사도 이미 배운 거네 나레롤 배운 거네 됐습니까? 이건 내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 안에 뭐 들어있었어? 야 이 새끼야 희고가 어딨어 희고 니들 중3 2학기 때 배울 거야 그때까지 희고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인데요 it that 강조 구문은 일단 it that 강조 구문은 니들이 그동안 나하고 열심히 뭘 잘 팔로잉 해왔다면 아이고 맞아요 그 나에게 열심히 했으면
금방 익힙니다. 그리고 그 훈련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해석만 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 뭐 언제, 어떻게, 왜에 대한 대답이다. 그거 이제 일단 이때 강조구문 미리 뭘 배울지 얘기하면 일단 평범한 문장을 배우면 미리 뭐 예고편 보여줄게 뭐. 그러면 뭐 I met James at the park this morning. 오케이. 그럼 뭐 끊어 읽으라 그러면 누가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whom 여기 있고 그 다음에 where 여기 있고 when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때 강조구문에 미리 예고편을 얘기하면 예 해석은 나는 만났다 제임스를 그 공원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잖아. 나 오늘 아침에 제임스를 공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맨날 얘기했듯이 명언은 맨날 누가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다고. 그래서 바로 공원에서였어요 내가 제임스를 만났던 것은, 이런 식으로도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고, 바로 제임스였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바로 오늘 아침이었어요 내가 공원에서 제임스를 만났던 것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바로 저였어요 아까 제임스 했고, 바로 저였어요 제임스를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만났던 것은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저였어요 공원에서 오늘 아침에 제임스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It. 그렇죠? 자, met 안에 무슨 시제 있으니까, 그래서 it was I. 원칙상으로는 it was I that met James at the park this morning. 그리고 that was it was I 하니까 좀 어색하죠. 원칙은 it was I가 맞는데 얘도 허용합니다. It was me that met James at the park this morning. 됐습니까? 이게 바로 저였어요. 제임스를 공원에서 오늘 다시 만나서 사람은 이거고요. 그 다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바로 제임스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It was James. 그쵸? That I met at the park this morning. 아이고 벌써 다 끝났네. 이때 강조 벌써 끝났네. 자, 나머지 버전 자동으로 해볼까요? 바로 공원에서였어요. It was at the park that I met James in this morning. 뭐라고요? It was at the park. 나머지 쭉 넣어 그냥. That I met James this morning. 이거 this morning 강조해볼까? This morning. That I met James at the park. 이게 이따 강조 구문이야. 됐습니까? 네. 지금 뭐 빼고 다 강조했어? 그 동사 빼고. 그렇죠. 됐습니까? 야, 그럼 동사는 그러면 어떻게 강조하지? 어떻게 강조하기는? 여기 있네. met을 강조하세요. 그러면 I did meet James 뭐 at the park this morning. 이러면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치. Under the table sings a boy를 친구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가끔씩 탁자가 노래를 부른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이거? Under the table이었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맨날 누가 다 하잖아. 누가 주어 어버이 안만 길어봤자 he네. He sings under the table이네. 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under the tab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싶대. 왜? 소년이 탁자 밑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느낌 말고 탁자 밑에서 왜 내가 노래를 불러 이런 식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걸 영어는 우리는 강조하고 싶은 걸 자꾸 뒤로 보내. 영어는 강조하고 싶은 걸 자꾸 어디 보내? 앞으로 보내잖아. 근데 영어는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러게 하고 싶은데 영어에 원래 제일 앞엔 주어가 와야 돼. 그러려고 보니까 뭔가 특별한 규칙, 주어가 아닌 걸 앞으로 보내고 싶으니까 뭔가 특별한 문법적 규칙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게 바로 부사의 도치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의 도치. 부사?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Why. 여기는 지금 where가 앞으로 왔죠. 주로 부사의 도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의 해놓고 딱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어보이 안만 길어봤자 히죠. 그러니까 under the table sings he 하는 순간 틀린다. 왜냐하면 under the table he sings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주문하신 거 여기 있어요. 주문하신 거 여기 있어요. Here they are 또는 here it is였죠. 오케이. 자,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쵸? Under the table 똑같이? Where. 그래서 here it is, here they are. 이거 알고 봤더니 무슨 문법이다? 부사의 도치였어. 그러면 지금 뭐 하지 말란 얘기냐면 is it? 하지 말란 얘기고, 얘는 are they? 하지 말란 얘기인 거야. 왜 하지 말라는 걸까? 그렇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순서를 다시 되돌아와야 돼. 뭐야 오늘. 얘는 입이 익히는 거야. 입이 하다 보면. 알겠습니까? 부사구의 도치에서는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어? 바로 그 그냥 가고 있어요. 어디 어디? 쌤 그 신발 쪽에 신발 뒤쪽에. 하나 달아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부정어의 도치가 조금 어려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1 소수령 문제 단골. 단골 부정어의 도치 이게 좀 낼 게 좀 많아. 문제 낼 만한 게 다른 문법이랑 좀 연결되는 것도 좀 있고. 자, 그 고등학교 때 소수형 문제 배점은 5점 정도, 뭐 5점짜리도 있긴 있고. 예,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 칠 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배점 막. 아니요, 딴 과목도 있죠.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받는 것들 중에서는 뭐 모든 필요한 단어를 다 써놓는 건 아니고 뭐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몇 개 딱 넣어놓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말 써놓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라 하는데, 단 부정어의 도치 문법을 사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쫄지 마세요. 뭐 특별한 고일만 하는 시험입니까? 어? 특별한 고일만 이런 시험 쳐요?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다 똑같이 치는 시험이고요.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 다 해가지고 조폐공사도 들어가고 한국전력도 다 입사하고 국정원에도 입사하고요. 여기서 나한테 배운 친구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neither. 여기서부터 지금 설명,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여기 설명을 쭉 많이 해놓는데 지금 설명하려니까 전혀 여러분들 베이스가 없는 부분이라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일단 뭐 얘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neither did I. 그녀가 꽃병을 안 깨뜨렸고 나도 안 깨뜨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생략은 말 그대로 생략인데요. 이 생략이라는 문법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할 건 더럽게 없어. 내가 설명할 건 없어요 별로. 근데 시험 문제는 애들이 자꾸 틀려요. 니들이 이미 생략은 중2 때 좀 만나본 적 있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케이. 이거 지금 틀린 문장이잖아. 네. 그쵸? My father wakes up at 7 and reads the newspaper.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아버지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고 신문을 읽으신다는 얘기잖아. 네. 그쵸? 어디가 틀렸지? Reads. 그렇죠. Reads 해야죠. 네. 왜 그래야 되는데? 이가 생략됐어. 그쵸? 이거! 이게 생략이야.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 동사의 생략 뭐 그런 게 있대요. 이건 어떤 문법하고도 사실은 연결된다는 건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강조 중에서 이제 이렇게 쓰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했잖아 그동안. 워크북 그동안 했으니까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니까 뭐 크게 부담 안 되잖아. 그치?